어? 민디 아니야? 아이고. 자. 이름이 어떻게 돼? 무슨 이름? 주먹 쥐고 일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아유, 나 나진이지. 시원하게 맥주로 목을 축이고. 비가 와서 날이 선선해도 여름은 여름이야, 그치? 그래, 시원하게 한잔 먹어. 와, 시원해. 매번 됐었는데 또 이게 카메라 앞이라고 안 되네. 딱 소주 안주야. 그치. 소주 이런 안주. 이런 거 보면 소주 생각이 나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딱 소주. 술도 못 먹는데. 어? 누가? 내가. 아, 맛있겠다. 또 이렇게 오왕님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딱 끓이면서 냄새가 나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냄새가. 침 나와, 침 나와. 아유. 오왕님 너무 고맙다. 오왕님 잘 먹겠습니다. 거제도에서 만나면 한 잔이요. 거제도 한번 가자 진짜. 언젠간 가겠지. 응. 거제도에서 한 잔 하고 싶다 오왕님하고. 그러니까. 먹고 힘내자. 아, 낙지부터 먹어? 응. 아 이제 얼마 안 해서 복날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먹어줘야 돼. 낙지가 딱 한 입 쌓이네. 잘라 먹을 걸 그랬어. 크다. 아이, 맛있다. 우동면에 양념을 싹 빨아들여서 이거 먹으면 맛이 다 느껴져. 아, 소시지도 보양식 아니야? 그치. 보양식이지. 그냥 여름에 먹어줘야 된다니까. 시지가 들어가니까 왠지 더 보양되는 것 같아. 좀 덥지만 않으면 끓이면서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그치? 그래. 겨울에 맛있겠다, 겨울에도. 원래는 캠핑 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캠핑을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우리 캠핑 언제 가? 가야지. 나 여기 밥 볶아 먹어도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오늘 밥을 안 볶을 거야. 난 왠지 알지.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 고기도 들었구나. 아유, 맛있다. 입맛 살아. 괜찮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런 거 만들어? 이런 거? 우리 밀키트 언제 팔아? 이거 내가 힘들게 없지. 힘들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거 또 안 팔리면 다 먹어야 돼 우리가. 어? 우리가 만든 밀키트 우리가 한 달 동안 먹기 뭐 이런 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매운데? 점점? 먹을수록 매콤해진다. 첫입은 하나도 안 맵다고 느꼈어. 피클 좀 나죠. 수제 피클. 이거 어머니가 만드신 거잖아. 맛있더라. 완전 술 안주야. 땀 뻘뻘 흘리면서 먹어요. 아, 오빠는 땀이 벌써 나기 시작했어, 막. 맵진 않아, 그렇게. 근데 매콤해. 나 매운데?
맵진 않아. 그러면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솔직해야지. 자, 먹어. 면 더 줄게요. 이걸로 먹어. 자, 면. 오. 아, 또 우왕님 덕분에 이런 것도 먹어보고 좋네. 그러게. 야, 아이디어가 좋네. 난 소스지 들어간 거에 찬성. 난 낙지. 낙지, 아니 낙지는 원래 들어가잖아. 낙곱새가. 아, 예전에 낙곱새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근데 거기서 곱창을 빼고 그러니까 스지를 넣은 거지. 난 개인적으로 아니 곱창도 맛있어. 근데 스지가 더 맛있지. 선호가 질기지가 않고 없애지도 않네. 삼삼하게 딱 좋네. 나는 옛날부터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 밥을 잘 안 먹어.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어.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을 좀 덜 먹었어. 채소 먹으면 그렇게 속이 안 좋고 막 이런 것도 난 오빠 같은 사람 처음 봤거든. 오빠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사람을 경험을 보지 못했거든. 나도 처음 봤어. 어? 어? 러브샷. 그래. 자, 뽀뽀 한 번. 아니, 러브샷. 뽀뽀. 자. 아우, 더운데 굳이 여름에. 아, 여기 넓적당면 넣으면 더 맛있겠다. 우동사리도 맛있는데. 아니, 내 생각은 달라. 넓적당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수지를 더 넣었으면 좋겠어. 아, 우리가 요새 복실이 프로젝트 하잖아. 응. 복실이 카메라로 뭔가를 찍으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대면 대행동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뒤에서 찍는데도. 핸드폰으로 들고 쫓아다녀요. 근데 핸드폰만 딱 끼면 녹화 버튼을 딱 누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가 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 없이 그냥 가면요. 저희가 원하는 장면들을 막 해요. 너무 땀 나는데 맥주 한 잔 먹어야겠다. 복실이 닭발을 하나 줄까? 복실이 마른 닭발. 복실아, 짜잔! 닭발을 식초물에 담가놨다가 말린 거예요. 이게 뭐 이에도 좋다고? 강아지들 이에도 좋다고. 치석 제거. 치석 제거에 좋고 막 뭐 뭐에도 좋고 뭐. 몰라. 아, 나 몰라. 줄까? 눈에서 레이즈 나오잖아 지금. 자, 어, 오, 먹어. 또 왜 이렇게? 닭도 삶아가지고 그 닭국물에다가 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주고 막 어머니가 복실이를 너무 이뻐하셔. 그래. 나 질투난다니까. 그럼 너도 내 발로 기어다녀 오늘부터. 하지 마. 그런 말 좀. 그리고 우리 엄마 돌아오시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진입부가 복실이랑 똑같이 하는 거지. 혓바닥으로 핥아? 어머니를? 복실이랑 똑같이 어? 하면 돼. 어. 아유 왜 그래. 그러지 마줘. 사람이 웃자고 얘기하면 화장실도 밖에 나가서 먹어. 닭투를 먹어. 다, 응? 왜 그래? 야. 응? 양이 많네. 우동면이 먹어도 먹어도 그대로 있지? 나 혼자 먹나? 아. 제대로 한 끼 먹는데? 응. 근데 캠핑 가서 먹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비 오는 날. 응.
우중 캠핑하면서 먹으면. 새우다. 좋은 새우. 오빠. 응. 밥 볶고 싶다. 볶아줄까? 난 안 먹을 거야. 나 이따 다른 거 먹을 거야. 난 오빠의 생각을 알아. 나 이따 좀 이따 좀 쉬었다가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것도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서 오늘 하루를 끝낼 수 없어. 그치. 응? 먹지는 않아. 복진아, 네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진이야. 그러면 먹어. 세상에서 듣지도 제일 않았는데? 어? 아, 들었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래. 복진아, 자, 내가 앵무새야? 올라와. 그렇지. 아. 아파. 형터가 형터. 아플까봐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날 생각해서. 오늘 잘 먹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먹고 푹 쉬어. 자, 러브샷. 마무리 먹으러 러브샷.